제작자님 만수무강하세요. 먼저 선행 플레이 해봤던 스트리머가 이런 코멘트를 남겼네. 제작자님 만수무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갑자기 어떤 시청자분이 추천을 해준 게임인데, 아니, 제 라이브러리에 있더라고요. 오늘 안에 게임 만개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안 되겠지만요. 일단 똥 냄새 나네요, 게임에서. 일단 높음, 아주 높음이 아니라 극단론자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바로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똥내나는 게임 시작합니다. 한글 되는 거고. 뭐야, 풀HD밖에 안 돼? 웃기네. 해보자. 계속하다는 뭐야? 나이 게임 해본 적이 없는데? 뭐야? 뭐나 해킹 당했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진짜. 신게 맹세코. 봐봐, 도전 과제를 달성함. 뉴 게임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 주영이가 내 걸로 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점프 키밖에 없는 거야? 야, 이거 항아리 글마잖아. 뛰는 폼도. 옛날 그 항아리 맵 기억난다. 그 느낌인데? 잠깐만. 어? 잡기 같은 거 없어. 뭐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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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이런 비행시. 항아리 할때 생각나네. 그때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 여기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뛰어? 2단 점프 같은 거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해? 아, 이 새끼 뛰는 것도 오랑우탄 같아갖고 존나 기괴하네. 거북목이네, 이 새끼 이거. 맞지? 일마 거북목이네. 오른쪽에 걸쳤다 가는 거라고? 이게 말이 돼? 아, 잠깐만, 공략 좀 보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게임이? 스피드런? 점프, 점프. 아, 야, 씨. 길이 반대였어. 아니었어. 뭐야?
됐어. 어 잠깐만. 아 씨발. 뭐야? 아니 이거는 피지컬을 떠나서 불합리함을 자꾸 요구하네. 봐봐 여기서. 아이 씨발 뭐냐고. 무슨 중력 게임이 이상하게 왼쪽으로 끌어당기네. 병신도 아니고. 아 아니,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긴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건 봐봐 이상해. 어? 자, 여기서 아, 뛰니까 옆으로 자꾸 튕겨 나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헛된 점프하고 연습하지 말라 이거네. 알아서 바로 점프해 줄게.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저거 천장에 머리를 박네. 아 씨발. 아니 슈퍼마리오 마냥 조금만 점프도 안 돼.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서전트 점프야. 무조건 최대 점프만 해. 아 이거 각을 찾으라는 얘긴데. 아 미세 점프가 아예 안 돼. 허용이 안 돼. 이런 비행시. 뭐해? 아니. 오케이. 씨발. 아, 족같다. 아이 병신인가? 아이 게임 만들 때 둔탁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무게감도 없고 그냥 그래픽 좋은. 어? 아니 그래픽 좋은 오브젝트만 붙어 있고 조작감 완전 쓰레기인데 얘 왜 이러냐?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이 병신 봐라. 이거 미쳤나 보다.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럼 나이프가 됐냐? 아, 주화가 됐네. 잠깐만. 야, 왜 이래? 야, 이 게임 이상하다. 뭐 호러 게임이야? 뛸 때마다 느낌이 달라? 맞고. 됐다! 아! 됐다! 와! 왔어, 왔어,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 뭐 씨발. 설마 저기로 떨어질까 했다. 설마가. 아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한 번에 간다. 그 난관을 넘으면 어떻게 가는지 알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선 쓰는 거야. 봐봐, 항아리 여기 섰지?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한번 겪으면 되는 게임이네. 근데 겪기 전에는 무조건 모르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아 씨발 잠깐만 아 씨발 야 여기선 돌아가게 해줘야지 씨발려나 와 씨발 어? 그렇지 쉽게 갈 게 아니야 이거 와 얜 급발진 점프가 존나 빡치다 우와 으아아아 씨발려라 최고 높이에서 아 씨발 와 씨발 새끼야 아, 지랄을 하네. 어, 이거 해서 안 되면 영상 봐야지. 일단 올라가 다시 영상 보자. 와, 짜증나는데? 그리고 아까 게임 평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게임이 자꾸 안 보이는 시야 쪽으로 뛰게끔 만든다고. 그래서 짜증을 유발해내서 그게 존나 억까 같아서 짜증난다고 마지막 도전 한 번만 해보자 그래도 내 힘으로 해야지 아니 이게 안 되면 씨발 새끼야 어떻게 하라고 씨발 개고수네 아 진짜 이 씨발 새끼야 아 나 씨발 이거 한다 아 개 미친 새끼야 아니야 풍차 날리는 속도가 아니라 아 여기서부터 자꾸 걸리네 풍차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아니라 얘가 뛰는 속도로 가야 돼 풍차 날아가는 속도랑 그거랑은 전혀 아이씨 되는 것도 안 되게 짜증나네 어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너무 빡쳐 무슨 RPG 게임에서 맵에 걸리듯이
그렇지. 나라구. 그렇지. 한 번 본 건 절대 까먹지 않는 사나이라고. 그렇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아우, 잘하면은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다시 외우게 생겼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거든? 해냈다는 그건 있어. 성취감은 있는데 그게 자신감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성취감이 자신감으로까지는 이어지진 않아. 그냥 그저 위로 가야겠다는 도전 욕구만 자극시킬 뿐이지. 아, 내가 이거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내가 봤을 때 왼쪽 같, 오른쪽 같거든? 아, 씨발, 이거 무서워 죽기, 무서워 점프를 못하겠네. 어, 씨발. 아이, 대가리가 너무 미끌미끌해. 대가리에 무슨 러브젤을 발라놨나. 아이, 막 살짝만 닿아도 그냥 팍 튕겨나가 버리네. 아, 와, 어떻게 해야 될까? 오! 느낌 있었다. 아닌데? 와,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닌데? 와, 이게 되나? 아니야,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락이야. 안 돼, 떨어질 수 없어. 아니, 세이브 기능도 없고, 가만히 있어봐. 해서. 기술이 필요한가? 아, 못 참겠다. 못 참겠어. 이 아저씨도 쉽게 못하네. 어? 어? 아니, 씨발. 어? 느낌이 있었다. 어, 느낌 있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느낌 아주 일시적인 느낌이라 솔직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야. 인간이 자연을 거스릴 수 있어? 나 아니라고 보거든? 그냥 바람이 분 거야. 아, 잠깐만. 여기서 타닥삭. 아, 짜증 존나 난다. 지금 벌써 약지의 힘이 되게 빡세게 들어간다. 지렸다, 씨발. 지려버렸다. 아, 이제 지렸다, 이거. 인정?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지.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예, 인사 좀 드리고 좀 일찍, 한 시간 좀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